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올랐었습니다. 총선 앞두고 아주 낭보입니다. 이 지지율 곡선이 말이죠. 우상향으로 일단 돌기만 하면은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울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목표로 하는 지지율은 50%입니다. 50%. 50%만 가게 되면은 최소 한 175석에서 한 180석 정도도 가능합니다. 45%만 되어도 이길 수 있죠.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다들 분석합니다. 지금까지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40%대 올랐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청신호고 고무적인 겁니다. 지지율 조사 중에 가장 중요한 조사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입니다. 이게 지지율의 왕입니다. 이걸로 좌우 모든 판세를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중요한 지지율 조사는 차기주자 지지율입니다. 차기주자 지지율. 어느 진영에 차기주자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적절하게 아주 총선의 쪼크로 활용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비교해가지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인 경우에 당 지지율보다 높나 낮나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당 지지율보다 낮을 때는 이 주도권이 대통령에게 가기가 힘들어요. 의원들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당의 승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싶으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둡니다. 늘 그렇게 해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좋으면 거기에 또 딱 붙고 이런 식이죠. 참 군자들은 이 선거 가령 이런 식의 선거 정치 할 짓이 못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도 참고 감내하면서 큰 뜻을 품고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고 싶습니다만 원래 이제 군자는 이런 식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죠. 자, 그런데 대어를 건지려면은 흙탕물에 들어가야 대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는 대어가 없어요. 고기도 별로 없고. 자, 국민의힘이 37.7, 민주당이 31.4. 여기도 말이죠. 굉장히 벌어졌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문제가 커요. 저기도 지금 답보 상태 혹은 박스권에 딱 갇혀가지고 지지율이 움직이지를 못하네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상향 해야 되는데 우하향 하려 그래요, 자꾸. 아니면 횡보하거나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범죄 혐의자를 끼고 자기들 스스로도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저게 자충수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의 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번 선거는 어쩌면 잘하면요 그야 심판론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자 그렇게 전환하는 거죠. 국정수행에 대한 정권 심판론보다도 그야 심판론.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정쟁을 일으키고 국정수행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악분만 계속 잔뜩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이 9개월 만에 40%대에 올랐었다라는 이 지지율 조사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저들에게는 충격적인 여론조사일 겁니다. 이 준석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다라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올라 버렸으니까 기겁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측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론조사는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이 여론조사는요,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여기 자체 조사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의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37.7 국민의힘, 31.4 민주당인데요. 이게 오차 범위 밖을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6%가 넘으니까 오차 범위 밖이다. 이 오차 범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못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죠. 자, 국민의힘은 정말 청신호가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9일부터 11일까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니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여론입니다.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함 40.7, 아주 잘함이 24.7, 다소 잘함이 16.0입니다. 여기 아주 잘함 24.7이 여기 콘크리트죠.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우파 유튜버를 시청하시는 분은 전부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죠. 아주 잘함. 극소수만 지금도 우파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있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함은 56.7, 아주 잘못함 48.1, 다수 잘못함 8.6, 그리고 잘못은 무응답이 2.6으로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이 조사에서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게 정말 한동안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40%대까지는 못 왔는데 드디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3월에 그때 44.1% 긍정평가를 기록한 이후 8차례 조사에서 대체로 30%대 중후반 35에서 37.8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40%를 찍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당 지지율보다도 약 한 2.5% 정도 높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정당은 윤 대통령 용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용산이 이 전체적인 국정 수행과 함께 총선 전국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당의 간판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용산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보시는 것처럼 37.7, 민주당이 31.4인데요. 이것은 오차 범위 밖이다. 지지 정당 없다가 20.1, 기타 정당이 6.5, 정의당 3.2, 잘못은 무응답이 1.1로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지른 건요, 지난 3월 이후 역시 처음이고요. 이걸 보면요,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랄을 하니까,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완전히 양아치 노릇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달이라고도 하기 힘들어요. 건달이라면 그래도, 지킬 건 지키는, 나름대로 그 룰을 지키는 맛이라도 있지. 낭만파 주먹 같은 그런 맛이라도 있지. 이거는 완전 사시미 칼 들고 설치는 양아치들 아닙니까, 진짜? 온갖 수단 방법, 협잡질을 다 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3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크게 오차범위 밖으로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3월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42.3, 그리고 민주당이 27.3이었고요. 이때는 국민의힘이 아주 좋을 때네요. 민주당이 27.3 밖에 안 되니까요. 자, 아무튼 이후 8차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는데 드디어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자, 이번 이 설문조사하는 방식을 보면요. 유선 전화 면접 10%, 무선 ARS 90% 이런 조합입니다. 응답률은 2.5%라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 자체가 던지는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큰 내용에 빠져가지고 당내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당내 헤게모니 쟁탈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총선 앞두고 또 이상한 어떤 현상이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도중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정말 고무적인 결과이고요. 그리고 즉시에 낭보가 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에너지와 동력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되겠네요. 자, 지지율은 다른 여론조사와 이렇게 같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기도 해야 되지만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개 여론조사 중에요 하우스 이펙트가 있습니다. 서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달라요. 거기서 여론조사를 읽는 눈을 갖고 분석을 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국민의 여론을 근사체에 가깝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는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한길 리서치에서 뽑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 자체 결과로는 지난 3월 이후 지금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우상향의 조짐이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지지층이 한데 모이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